미국의 채식 요리 유튜버가 채식을 시작하는 초보자를 위한 두부 요리를 선보입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여러 종류의 두부. 그런데 한국어로 써있는 포장 용기가 눈에 띄는데요. 그녀는 두부의 장점과 특징 등을 소개하며 두부를 생소하게 느낄 미국인들에게 먹는 방법을 설명하죠. 요리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국 어머니들이 밥상에 자주 올리는 두부 부침을 한 그녀는 약간의 간장 소스를 추가해 훌륭한 요리를 선보이는데요. 몸에도 좋고 맛도 있는 두부라는 식재료를 알게 된 미국인들은 열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유튜버가 중국이나 일본의 두부가 아닌 한국의 두부를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미국인들이 한국 두부만 사먹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두부는 아시아 요리에 관심 있는 일부 미국인들만 아는 낯선 식재료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최근 아시아마트가 아닌 일반 소매점에서도 두부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식품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미국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두부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마켓앤마켓 자료를 인용해 육류 대체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두부를 성장 가능성이 큰 식품 중 하나로 손꼽았습니다. 2018년 약 20억 달러인 글로벌 두부 시장이 2023년에는 약 27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인상적인 것은 두부의 본고장 아시아에서는 매년 두부 판매량이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된 이유는 역시 두부가 미국인들 사이에서 건강한 식재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나 채식주의자에게도 완벽한 식물성 단백질로 여겨지며 생태와 함께 놀라운 매출 성장을 거두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 미국 두부 시장의 1위는 바로 한국 기업 풀무원입니다. 점유율은 무려 73%나 차지하고 있죠. 풀무원의 미국 내 두부 매출액만 해도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미국인들은 한국 기업의 두부만 사먹는 걸까요? 여기에는 한국 기업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다. 1991년 미국에 현지에 법인을 세운 풀무원은 다양한 식재료를 중심으로 유통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일찍부터 프리미엄 두부 시장의 가능성에 주목해 상품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두부 시장은 무척 작았을 뿐더러 중국과 일본계 브랜드가 독점하고 있던 상태였죠. 후발주자에 불과한 풀무원은 그렇다 할 미국 시장 노하우도 특별한 상품도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그들은 우선 미국인들이 어떤 맛의 두부를 선호하는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LA 현지에 글로벌 R&D 센터를 세우고 현지인 입맛에 맞는 두부 제품 개발에 주력하는데요. 말랑말랑한 두부를 좋아하는 한국인들과 달리 미국인들은 단단하고 콩 비린내가 나지 않는 두부를 선호한다는 걸 알게 되죠. 또한 생산 및 홍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국 두부 브랜드 나소야를 인수한 후 20종의 신제품을 선보이며 미국인들에게 한국 두부를 적극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두부가 20종류나 된다니 두부를 즐겨 먹는 저조차도 그 종류가 쉽게 가늠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대표적인 제품으로 두부의 단백질 함량을 일반 제품보다 1.8배나 높인 하이 프로테인 두부. 미국인들이 단단한 두부를 좋아한다는 것에 착안해 경도를 2배에서 4배까지 높여 만든 슈퍼펌 두부. 서양인들이 싫어하는 비린 콩 냄새를 없애고 소스를 넣어 구운 다양한 시즈닝 두부. 두부를 큐빅 모양으로 잘라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토핑 두부나 햄버거용 패티 두부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두부와 한 가지 다른 점이 더 있는데요. 시중에 있는 한국 두부 대부분이 워터팩에 들어있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 판매되는 두부는 진공 포장 형태입니다. 물을 빼지 않고도 바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와 달리 찌개에 넣어 요리할 일이 없고 물을 제거하고 요리하는 방법이 낯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포장법을 개선한 것인데요. 이 덕분에 미국 내에서 두부를 구입하는 사람 80% 이상이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유통기한도 비약적으로 늘렸는데요. 한국에서 두부 유통기한은 2주 남짓. 그러나 미국에서는 60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긴 유통기한 덕분에 미국 전역 유통이 가능해졌죠. 패스트푸드로 대변되던 미국의 식문화가 최근 건강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비만과 질병으로 어린 아이들까지 아픈 경우가 많다 보니 자성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을 뿐더러 건강한 식재료와 바른 식습관에 대해 가정과 학교에서 강조하게 된 건데요. 깐깐한 미국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풀무원의 바른 먹거리 원칙도 인상적입니다.
완전 자연주의 원칙은 바로 식품 안전과 영양에 대한 8가지 원칙인데요. 인공 보존료와 화학 첨가물, MSG, 인공 색소, 인공 감미료 등의 합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경화유와 방사능 조사식품인 성장 호르몬 관련 유제품을 배제한다는 원칙 등 엄격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죠. 50년 넘게 미국의 먹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중국과 일본 기업을 몰아낸 것도 이런 까다로운 기준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이겠죠.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해 9월 코로나로 육류 대체 식품 수요가 늘면서 두부 판매 급증이라는 기사에서 풀무원의 경우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생소한 브랜드가 아니다라며 2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가구의 5% 정도가 풀무원 두부를 구매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현재 16%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는데요. 풀무원의 제이 토스카노 영업 부사장은 미국에서 두부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년 동안 고심했다며 과거에는 매년 매출 2% 증가에도 하이파이브를 할 정도로 기뻐했겠지만 올해 우리의 목표는 20% 성장이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힙니다. 덧붙여 생산량만 따라잡을 수 있었다면 50% 성장도 가능했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두부의 인기를 증명하듯 구글에서 두부 요리법을 검색하는 횟수도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두부를 어떻게 요리해 먹고 있을까요? 두부를 건강식으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우선 과하지 않은 양념과 부재료와 섞어 먹는 형태가 눈에 띕니다. 유튜브에서 외국인들의 두부 레시피만 해도 수천 개 이상이 나오는데요. 간장과 참기름 등을 섞어 만든 소스에 두부를 마리네이드한 후 오븐에 기름 없이 구워 콩에 곁들여 샐러드처럼 먹기도 하고요. 양념한 두부를 면과 함께 스파게티처럼 먹거나 스낵처럼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념한 두부를 또띠아처럼 돌돌 말아 먹거나 밥에 곁들여 먹는 것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걸 보면 미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두부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어 보이죠? 이처럼 미국 내에서 두부 요리가 인기인 것에 힘입어 글로벌 두부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고기 대신 영양학적 가치가 높은 두부를 주목하고 있어 두부 시장의 잠재력은 무한할 것이라 말하는데요. 이 기관은 글로벌 두부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한국의 풀무원과 함께 미국 하인셀레셔를 손꼽았죠.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도전 정신과 탁월한 현지화 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단 몇 년 만에 미국 내 두부 시장을 정복하고 미국인들의 식문화마저 바꿔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행복, 앞으로도 응원합니다.